자, 3대3 가보도록 할게요. 저는 일단 프로토스가 떴고요. 같은 편은 토테란. 네, 좋습니다. 네, 팀플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. 네, 질러 야, 물량으로 가볼까? 질러 물량으로 꾸준히 질러 뽑아주면서 플레이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상황을 봐야 되겠죠. 같은 편 테란들이 바이오닉을 네, 잘 가주신다면은 저는 질럿만 잘 뽑아줘도 되는데 이번엔 최대한 팀플적으로 네. 최대한 팀플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다 이제 바이오닉 가시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네. 저는 그냥 질럿만 꾸준히 뽑도록 하겠습니다. 딴 거 필요 없어요. 오로지 질럿만. 나와 빨리. 할런 하나 지어줍니다. 네. 자, 한시 쪽에 저그. 저그 한 명 있고. 아, 메카닉인가? 왜, 가스 왜 이렇게 빨라? 손가스인데? 가스 엄청 빨리 타네요. 토스 한 명 있고요. 서치 가야 되겠지? 나 서치 가볼게요. 3배럭 2배럭 2배럭 아카데미야? 여기 4게이트네. 바로 압박을 갑니다. 어, 저글링이다. 어, 투저그야? 아, 투저그구나. 비켜 비켜 비켜. 나 들어갈 거야. 캐논이야? 아, 아, 나와 나와 나와. 아, 젠장을. 한데 아, 비비는 거 진짜 나 부비부비 싫어해. 프로브랑 하는 거 매닝 누나랑 하는 건 좋아도 예 아니 프로브 외계인이랑 부비부비를 해야 돼? 한 마리 두 마리 세 대. 오케이 거의 한 4킬 정도 했죠. 3킬 했나? 기록으로 봤을 땐 3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체감상 4킬이야. 어. 부비부비도 했잖아. 저그가 두 명 있으니까 견제를 좀 빨리 가야 되겠다. 왜냐면은 저그들이 좀 이제 또 커버리면은 그때부터 센터 싸움이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. 아니면 그 전에 밀어야 되는데 같은 편 뭐 테란 분들이 셋이 분은 뭐야 이거 병력을 안 치고 병력을 잘 안 찍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. 7시 분은 잘 찍으시네. 그래도 한 타임 잡고 나가면 되겠다. 아무데나 네. 가면 될 것 같아요. 빨간색한테 갈까? 어디가? 어이 어디가? 한 대 더 때리고요. 네. 5시로 갑니다. 이거는 테란 분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가는 게 좋아요. 웬만하면은 안전하게 캐논도 좀 지어놓고요. 빈집이 올 수도 있거든요. 만약 빈집이 온다면은 토스가 저한테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그렇기 때문에 캐논을 좀 어느정도 지어놓는게 봐봐요. 저한테 오잖아요. 가자. 설마 넥서스 점사 하려고?
뭡니까? 아 그냥 해처리 점사해. 아니 뭐 넥서스 어떻게 깰라고 그걸로 깰 수 있겠어요? 예 못 깬다니까. 하나 둘 자 다섯이 나갔구요. 네, 저는 딴 거 필요 없어요. 견제 생각하면 돼요. 한 명 끝냈기 때문에 3대2잖아요 되게 유리하잖아. 어. 이제 견제하면서 놀면 됩니다. 또 토스가 질럿을 많이 소모했잖아요. 또 11시 토스가 질럿도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. 네. 템플러 아카이브 완성되면은 바로 스톰 업그레이드 누르고요. 로보틱스도 이제 완성이 될 거예요. 아직 되려면 좀 걸리네. 한 85% 됐잖아요. 곧 된다는 거야. 아, 네, 가스가 너무 없다. 도중에 한번 빼서 그래, 가스를. 와. 7시 테란분이 이거 이렇게 병력이 많아? 병력 잘 찍으시네. 7시분 네, 질러 소수만 가져도 도움이 됩니다. 테란 입장에서는 자, 가자 고 갑시다. 그냥 어택 시켜놓고 저는 저 할 일 할게요. 저기 볼 필요 없어. 저거 볼 바에는 그냥 할 거 하는 게 나아요. 여기 뭐 어차피 다 잡힐 텐데 내 능력. 맨 땅에 헤딩 한번 해주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템플러 이거는 원래 첫 견제는 보통 저그한테 먼저 가주는 게 좋거든요? 저그의 물량이 폭발하기 전에.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11시 쪽으로 올라갑니다. 토스한테 견제를 먹여주는 거예요. 아 돈이 없어. 가스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. 가진 거라고는 풀어볼 뿐이야. 지금 만화 찼나? 지금 좀 찼을 것 같은데? 아 찼네. 진작에 찼네. 가자. 아 이게 뭐야? 아! 이거 나 먹어. 선물이야. 저는 괜찮아요. 왜냐면은 같은 편이 이제 헬프로 와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괜찮아요. 근데 세시분은 진짜 뭐예요? 세시분? 죄송한데 뭐 하세요? 뭐 하시지? 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. 아 이 사람은 자꾸 넥서스 노리려 그래. 넥서스가 그렇게 쉽게 깨지는 게 아닙니다. 네? 제 프로브랑 부위부위나 하세요. 그래요. 잘했어요. 자, 셔틀 소급도 됐죠, 이제? 안시 쪽한테 견제 가야 되겠다. 그래 이런 옆 탱크라도 하는 게 어디야. 다행이다. 안녕하세요. 좋았어요. 하나, 둘. 지져. 그렇지. 깨끗하다. 한 부대 잡은 것 같아요.
코스한테 또 가야지. 이번에 위쪽으로 여기로 가자. 가자. 하나, 둘, 셋, 쏘세요. 아, 이거. 오케이. 도망가. 드라곤만 뽑아도 되겠죠? 가스 많으면 이제 템플러 위주로 뽑아주고. 이제 또 갈까? 견제는 뭐 안 쉬고 계속 가주는 게 좋아요, 원래. 이거 아마 마나 찾겠죠? 갑니다, 지금. 저 정도는 그냥 가볍게 무시해 주고요. 내리고 쏘세요. 15킬. 한시 쪽으로 또 갑니다. 내려가서 갑니다. 돌아서 들어갈 수 있어요.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. 하나, 둘, 네. 예측 스톱. 한 번 더. 그렇지. 와우. 시원하다. 여기다 뿌릴 걸 그랬나? 드랍이야? 나도 드랍 간다. 견제 말고 이거 3시 쪽에다 헬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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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오, 온다 온다 온다. 야, 늦지 않게 가야 돼. 어, 근데 레이스가 장난 아닌데요? 보자, 나의 템플러 어때요? 헬프 멋있었나요? 네, 팀을 위한 헬프. 여기다 지질라 했는데, 네. 아쉽게도 그거는 안 됐습니다. 야, 일단 가자, 이제. 네, 밀자. 즐길 만큼 즐겼다. 이제 밀 때야. 이거나 먹어. 11시는 돈이 없어가지고 아마 그냥 가면은 끝날 거예요. 네. 아칸으로 가서 한번 떨궈 볼까? 석궁이 너무 많아서 못 찌질라나? 나갔죠. 네. 11시도 나가겠죠? 자, 수고하셨습니다.